이건 이제 보일러 기본적으로 대기하는 문제라든지. 그래서 내가 물을 처음에는 이제 25mm 정도 내리겠다. 그리고 30초 휴지하고 1차에는 40%, 30%, 20%, 10%. 이건 자기 하기 나름이죠. 그래서 이런 30초. 이걸 이제 해보시면서 분쇄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세팅을 바꾸시면 됩니다. 이런 것들이, 옵션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따라서 보시면 이제 이민본과 여기 보시면 이제 거울 0.1도 가는 것도 있어요. 거울이 무슨 식인지. 그다음에 인량 나선형 드리블 때는 뜸 드리기에서 초당 4mm로 하고 추출할 때도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는 점 드리블, 그다음에 점 드리블에서 중간만 할 수 아니면 딴 데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게 반대거든요. 그다음에 여기 버튼 눌렀을 때 이제 물을 7mm 정도 그다음에 아까도 왕카프트 선택하셨잖아요. 물 양, 커피 양에 따라서 물을 많이 쓰고 물걸 이건 이제 보일러 기본적으로 대기하는 온도라든지. 안 생기고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그냥 테이블탑으로 이렇게 하나에 다 집어넣었어요. 근데 좀 처음에 소용할 수냐고 좀 힘들긴 했는데 여기 저 요 목부비 뒤에 넓은 데 있죠? 네. 바로 그 뒤에 보일러 들어있습니다. 네, 그 한 1리터 정도 되는 보일러가 들어있어서 보일러 자동으로 배출되고 그 원하는 온도까지 이게 그 약간 어떤 분들도 이제 조금만 더 몇 장품이면 그렇게 해가지고 20장이면 풀가동 가능한데 단순히는 없어요. 여기가 히터가 실제로 1.7kg짜리 되어 있어요. 1리터짜리에요. 그러니까 파워밸런스 쓰는 웬만한 원수기 한 10배 정도 출력된다고 보시면 돼요. 드리블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직원 분량만 가지고 드리블을 너무 많고 바로 전기 끄고 네, 그렇습니다. 7,000까지 세팅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. 대만이 나던데요? 네, 세팅 드리고 너무 좋아졌어요.